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아유, 기침이.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 다스리기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꼭 해드리죠. 한 학기 시작할 때나 이제 마무리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그 융합요가과에 있는데요. 강의를 계속 원격 강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 입을 잘 움직이면 전달이 잘 되지만 이 입을 움직이는 습관이 좀 잘못되면 내 삶을 쥐고 흔들 수도 있겠구나.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단지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이게 방송에 나온다거나 또는 SNS를 타고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거나 또는 누군가는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하고 마감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좀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서로 말을 좀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입은 단지 말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요. 중심 명령 체계인 뇌, 그리고 소화기인 위장과 직접적인 그런 연계 관계가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로도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입이 정말 중요한 건요. 의지를 갖고 조절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우리의 기관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의지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의지대로 할수 있는 부분을 잘 움직이면 삶은 풍요롭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입을 위에 달린 생식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못 놀리면 보통 이러잖아요. 아이, 그 사람 속물이야. 그리고 또 정말 절제해서 잘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하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입과 혀는 이런 말뿐 아니라 음식물의 맛을 보는 것, 이것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에서는 입과 입술 그리고 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과 혀는 심장과 위장의 건강을 알수 있는 척도로 하고 보기도 하지만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삶에서 입은 정말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구경 담마바다죠.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좀 빨간 줄 그어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그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맞아요. 그래서 요가적으로는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에이씨 꼴보기 싫어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공기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물리학에서도요, 파동과 움직임이라는 그 책을 내신 분도 있던데요. 파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는 아주 멀리까지 전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은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화가 세간에 생기는 건 입으로부터 시작한다. 마땅히 입을 수호해라. 그 해독은 사나운 불길보다 심하니 맹화는 능히 일세를 태우고 구업은 무수세를 태운다. 그리고 세간의 재물을 태울 뿐 아니라 일체 중생의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니 구업을 깎는 도구이며 몸을 멸하는 칼날이다. 와, 맞네요. 그래서 추한 말을 좀 멀리하고 추한 말을 절대 하지 않을 때 그때 나도 내가 나를 스스로 돕게 되고 타인도 나를 믿게 된다. 그래서 착한 말, 이로운 말, 남을 돕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뒷담화는 절대 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지 마라 하는 게 무량수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입은 뇌, 위장과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잘
한번 집중해서 모두 다저 포함해서요.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명상음악과 함께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마땅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입을 다스려 보라고 합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눈을 가만히 감고 들어가고 나가는 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정의 스케치북과 같은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그리고 안테나 같은 머리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입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음식에 대한 탐심이 없는지도 세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내가 한 말과 소리가 세상을 돌아서 나에게 왔을 때 나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고요하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혀뿌리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혀의 중간을 이완합니다. 혀끝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뇌에서 필요 없는 단어를 지우고 가슴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며 주변의 인연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입의 습관은 없는지 잘 세심히 살펴보세요.